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5장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땅과 집과 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동산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오늘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모든 땅이 경작되지 않고 쉼을, 땅의 안식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3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안식년에는 땅에서 자란 과일이나 곡식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고 7번의 안식년,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는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희년의 주빌리라는 단어는 소리 내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가리켰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아무도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았습니다. 땅이 저절로 내는 것들을 그대로 다 채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속물들을 되찾았고, 히브리 사람으로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자유를 얻었습니다. 희년을 알리는 나팔을 불면 종들은 모두 자유를 얻었고,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희년을 지키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많은 땅을 부자만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희년의 규례는 가난한 자들에게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그들이 평생 종으로 살지 않도록 돕는 긍휼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안식년의 목적은 토지를 쉬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희년의 목적은 사람과 토지를 그들이 원래 속해 있었던 가족과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사람과 땅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과 모든 것의 영원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가꾸고 돌보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주인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을 그대로 다 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과 집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재산과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가진 다른 모든 것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는 것은 은혜의 행위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에 따라 가난한 자에게,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을 시키고 우리에게서 무언가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풍성한 선물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잘 가꾸고 돌보는 책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몸과 시간과 재산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친족, 킨스맨이라는 뜻과 함께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단 한 가정도 가난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각 가정마다 기업을 받은 후에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엘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고엘은 아주 특별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가족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토지나 유산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갚거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룻기 3장을 보면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하고 빚진 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 물을 자 고엘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사랑으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들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진정한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 모두를 구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은 노예나 재산을 돈으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기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가난한 자와 모든 부자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50년째 되는 해, 희년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이전으로 되돌리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진 빚은 모두 탕감해 주시고 땅을 팔았던 자들은 다시 되돌려 받게 되었고 종이 되었던 자들도 모두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의 그 마지막 부분 3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키면서 과거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77주년 광복절입니다. 35년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날입니다. 해방된 기쁨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언제 처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의 감동과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그날이 우리의 영적 독립기념일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자유를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시며 우리 각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두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